자,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.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.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좀 막말로 담보 가등기는 안 나온다. 그리고 나와도 말소 규정 걸리기 때문에 100대가 나와도 다 말소되죠. 우리가 앞으로 걱정해야 될 건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. 복습 한번 해볼까요? 선순위 가등기여도 말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 뭐였습니까? 나 이 집, 이 땅 산 사람이 아니야. 나 사실 돈 빌려준 거야 라고 담보 가등기로 스스로 인정하는 케이스입니다. 바로 내 돈 줘 해서 경매를 넣는 케이스입니다. 가등기 권자가. 가등기라는 건 내가 그 땅, 매매약 가등기라는 건 내가 그 부동산을 샀다. 이제 본등기만 치면 내 거다. 근데 내 거를 경매 넣었어. 이건 앞뒤가 안 맞죠? 사실은 나 돈 빌려준 거야.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또 비슷한 예로 경매는 다른 사람이 넣었는데 가등기 권자가 돈 달라고 배당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. 그 두 가지 케이스는 선순위 가등기여도 말소가 됩니다. 그건 또 특수물건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.